새풍 두부집입니다. 오늘 두부 성형판을 새로 제작했습니다. 이곳은 조립실인데요. 분해형입니다. 이곳은 보이다시피 밑판입니다. 이 구멍을 낸 이유는 두부를 퍼붓을 때 충분히 잘 풀게끔 이렇게 빵꾸를 냅니다. 밑판을 대고 다음에 가운데 몸통 판을 끼워 넣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부 보자기를 싸겠죠? 두부를 목판 가운데 놓고 이렇게 놓고요. 이렇게 되면 두부가 이제 연기인 초두부를 이제 여기다 퍼넣습니다.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 누름판으로 이렇게 잘 눌러주면 두부가 성형되겠죠. 보통 두부집들의 그 성형판이 이게 이제 일체형입니다. 붙어있죠. 그래서 두부를 꺼내기가 되게 어려워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분리형으로 제작하게 되면 이제 꺼낼 때 이거 뚜껑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보에는 이제 두부가 들어있겠죠. 그러면 가정을 해서 이렇게 두부가 있다고 보고 요 가운데 몸통을 제거하면 두부만 좀 남죠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두부를 하나씩 꺼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 세척이라든가 위생상 아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의 두부판. 지금까지 이 두부판은 제가 그동안 한 20작 정도 제작했습니다. 여기는 호태풍 두부집입니다.